자, 드래곤 잠깐만요. 화면 맞추는 게 정말 불편하군요. 드래곤볼 RPG. 드래곤볼 RPG가 답니다. 제목은 드래곤볼 RPG가 다죠. 자, 입이 심심한 제목이야. 방송도 30분 가량 모바일 게임 하면서 식사 한번 하고요. 켰기 때문에 약간 이제 에너지가 충전됐습니다. 바로 킬라 그랬는데 조금 에너지가 없었어요. 식사를 해야죠, 사람이. 가죠. 에너지를 충전할 이유가 왜냐면은 초 나메크 성인 피콜로가 탄생한 게 아니라 이 나메크 성인으로 프리자를 잡아야 되거든요. 결전의 날이 왔다. 여기서 저 내가 빡이란다. 잘 끊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붙어서 싸우면 돼요.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한번 쉬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가죠. 어우, 갑니다. 마이 카드를 써서. 왜 안 되냐, 아무것도. 아, 이렇게 하는 거야? 기다리게 했구나. 저 녀석이 프리더. 터무니없는 개불이군. 때려 죽인 놈이 뭐냐. 때려 죽인 건 아니잖아, 이미지상으로는. 누군가 했더니 지구에서 없애버린 녀석. 대체 드래곤볼을 무엇에 사용했네 했더니 이런 쓸모없는 녀석을 살려내다니. 프리저 없애고 다음 니 차례다. 배불러. 치킨 한 마리랑 파운드 케이크는 과했나봐. 한 마리는 아니지만 어찌될건. 아침으로 먹긴 너무 더부룩했어. 쓰레기를 치워줄까? 누가 쓰레기가 될지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식으로 전투가 진행된 선제 게임이고요. 멤버는 총 7명인데 카드는 6장이 있죠. 카드를 통해서 적을 싸웁니다. 이렇게 카드를 선택해주는 싸움인데, 아, 7명이 이제 6명이니까 한 명이 빠지게 되고 빠진 녀석은 맞지도 않아요. 대충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짝거리는 게 있죠. 이 녀석이 이제 기술, 필살기 쓸 수 있는 카드를 갖고 있으면 반짝거리고요. 문파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이제 피콜로랑 오반 같은 경우에는 마카드를 쓸 수가 있고요. 베지터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필살기 문제도 그냥 다 같이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만능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얘네들은 이런 거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배부부가 돼 있고요.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이건 50 거고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필살기 쓰는 거, 전체적으로 쓰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얘네께서 좋습니다. 이게 자기 맞춰져 있는 게 합체 기술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합체 기술을 써볼까 해요. 아, 이걸 왜 가렸대? 그래서 S콤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네. 카드에 이제 위에 있는 숫자, 아니 점박이 있죠?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1에서 7, 맥스가 Z인데 이게 공격력을 결정하고 필드에서의 이동 횟수를 결정합니다. 한 칸 한 칸 이동하는.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건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 한자는 그거고, 맨 밑에 있는 건 방어력입니다. 자, 찾아볼까요? 드래곤볼 RPG라고 치면 나무위키는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이상한 동네야. 에스콤보. 에스콤보는 이제 특정 카드를 사용하면은, 특정 기술을 횟수 이상 사용을 하고, 특정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합체 기술이 나가는 건데, 누가 먼저 맞던 합체 기술로 합류해서 쏜다고 해요. 아, 50 피콜로 50 위반 기술이 4개. 5개, 6개, 8개. 50 위주 기술이 8개. 그 외에 50을 제외한 기술이 6개가 있는데, 더블 노동파는 저번에 썼었죠. 얀무치 천진방 기술이랑, 나 근데 이게 횟수가 좀 많아서 안 될 것 같은데. 초속력 기공포, 더블 도돔파, 조기원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개방, 사제공격. 아, 이거 좀 애매한데 내가 쓰던 기술만 써서. 일단 사제공격을 쓸 수가 있거든요. 횟수가 돼 있으면은 폭렬마강포랑
마섬광을 쓰는데 특정 공격력이랑 방어력 이상의 카드를 써야 돼요. 지금 마카드는 전부 맥스기 때문에 횟수가 있다면은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폭렬 마강고랑 마섬광이었냐? 잠깐만요. 아, 정신이 없다. 마섬광, 폭렬 마강포 마섬광. 카드 좀 쓰고 할 걸 그랬나? 아, 카드 쓰고 해야지. 맞아, 맞아.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필드 턴수랑 관계없이 중간에 카드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일단 하나하나 올려주는 초신수 같은 거, 공방 올려주는 건, 전투통 올려주는 거는 횟수 적고, 프리저가 변신이 지금 한번 했죠? 앞으로 두번 남아있는데 두 번까지 다 싸울지 모르겠어요. 그 머리 긴 녀석은 싸울지 모르겠고, 최종 변신을 하게 되면은 또 100% 파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전투력을 필드에서 얻을, 경험치 필드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고정적인데, 반면에 레벨업 하면 필요한 거는 점점 올라가고, 최종 변신까지 했는데 50이 적이다. 아, 50이랑 같은 편인데 50은 슈퍼사이언이 만약 됐다, 그리고 뭐 풀자 100%다, 그리고 이 찌꺼기들 데리고 싸우거나 찌꺼기들 없이 싸운다, 그러면 이제 초신수 같은 것들이 방어력 올려주 이런 기중하니까 최장로를 사용하겠습니다. 전원의 공격력을 올려주고요. 하나만 누른 것처럼 전부 올라갔어요. 스카우터로 여기 왜 스카우터가 안 되냐? 아, 전투력이 너무 높아서 스카우터가 안 되는 거야? 진짜야? 말도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일단 그러면은 야지로베 한번 뽑아. 첫 턴은 방어해야지. 자, 갑니다. 폭렬바강포랑 마섬광 살짝 고민되는데, 일단은 베지터 겔릭포 맥스카드니까 데미지 넣자. 그냥 크리링이랑 크리링 기원참이랑 천진반 기공포가 가성비가 좋거든요. 이런식으로 넣어주겠습니다. 평타는 야무지게 때려. 얼마나 쓸까? 이렇게 안보여요. 스카우터가 안되기 때문에. 어, 쓸수 있네. 기폭발이었나? 새로운 에스콤보. 야, 많이 쏘긴 했나보다 내가. 아, 40회 60회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렇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어요. 200 가까이 들어갔죠? 30, 200 들어갔다. 방어를 올려놨기 때문에 맥스 방어력으로 맞으면은 그래도 아프네요. 이런 식으로 저기 여러 번 때립니다. 조심해야 되죠. 데미지가 0이 들어가네요. 마법소사 사제 어택. 에스컴버 한번 사용한 건 다시 못 씁니다. 겹치는 카드가 50 카드가 두 장이고, 에스컴버를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죠. 같은 카드가 두 장인 카드가 50 카드밖에 없으니까 최악인데. 진짜 못 쓰냐? 잠깐만요, 리뷰 찾아볼까 좀? 아, 이거 체력 안 보이는 건 오바지. 격신 프리죠. 아, 아, 이게 그런 기능이 있구나. 최종 전투를 하기 전에 북쪽에 수풀을 뒤지면은 버독이 합류를 한대요. 어, 다른 것도 있나 좀 찾아볼까?
그러면은 저기 잠깐만요. 스카우터를 쓰면 스카우터는 터지지만 체력 확인은 가능했지만 리메이크판에서 아예 사용이 안 된다.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번부터는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아니지. 야 잠깐만. 그럼 아예 이제 못 보는 거야 그냥? 리메이크판에서는? 아 이거 좀 아니지. 카드가 너무 약해. 그리고 카드가 안 좋은 경우에는 보름과 같은 카드를 쓰면은 올맥이 되죠. 너무 안 좋아 솔직히. 너무 데미지 약했어. 과감하겠습니다. 야 올맥 하면은 체력도 다 차? 아 마라도 다 차? 몰랐지. 아깝네. 그냥 기술 꼬라박아요. 사신권 아니야. 비용포 써. 사신권 크게 의미 없어. 왜 좋은지 모르게 사신권은 진짜. 계속 꼬라박습니다. 망강살포. 파워패서 그런지 세다. 80만 하더라. 이게 다구리의 힘이요. 50. 야, 푸른거 너무 좋은데? 30. 아, 기원참이 37인 거는 좀 과하다. 이제 전부 같은 카드를 쓰기 때문에 데미지 차이를 볼 수가 있죠. 야 마생코 진짜 세구나. 베지터가 좀 가성비 조합이라서 그렇게 안 셉니다. 기원참 정도? 적당하네. 야무치가 좀 궁금하다. 어 야무치 은근히 많이 뜨네. 아 피콜로가 맞는 건 좋죠. 피콜로 지금 제일 레벨 높기 때문에 잘 버텨주니까요. 아니네요. 강익이네요. 야 오반 죽겠다 죽겠어. 자우주 빠졌죠. 맞는 멤버에서 오바니한테 이제 도사님을 하고요. 풀피가 되네. 카드 좀 볼까? 카드가 나쁘진 않아요. 어, 도전파 쓸 수 있죠. 카드 괜찮다. 이 정도면 양호하다. 일단 마카드가 없지만 얘로 일단은 마음강살포 쏴주고 혹시 에스콤보 다른 거 되나? 아 일단 이번에 도전파 쓰고 회복할 거기 때문에 아, 일단 마음강살포 쏴주고요. 도돈파 사줍니다. 더블 도돈파를 쏘기 전에 더블 도돈파 말고 초능력 기공포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써볼까요? 기공포랑 초능력을 걸어서 초능력 기공포가 나가면은 쓸 수 있게끔 해보고요. 에스코모 한 번밖에 안 되지 않을 거 아니야. 갤릭포 역시 가성비야. 야무치로 하죠. 야무치 실력이 약간 많이 남았으니까 조기탄 때리고요. 오바니가 평타. 포룬가 쓴 건 좀 많이 손해다. 좀 더 잘 조정했으면은 몇 턴만큼 벌었을 텐데. 색깔은 그냥 캐릭터 색깔에 맞춰져 있어. 갤릭포도 그렇고 마왕강살포도 그렇고 갤릭포의 핑크색이라던가 마왕강살포의 어 이거 안 된다. 주황색 같은 거 안 되죠. 횟수가 부족한 것 같은데 기용포를 말가 많이 안 썼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써나가야겠죠. 평타가 들어가네요. 쟤는 또 오바는 버프 걸어도 안 들어가는 야무차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보자. 사신권을 30회 썼으면 낭악 풍부권 60회 썼을 것 같은데 낭악 상타지를 쓸 수가 있대요. 더블 도돈파는 됐고 조기원참? 기원참이랑 조기탄? 멋있어. 푸알. 푸알 써서 인간적으로 야무치 푸알은 많이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너지가 있어서. 아... 쓸 수 있을까? 아, 카드가 약해서 못 쓸 것 같은데? 아 03짜리 카드가 필요하네. 공카드를 올려야겠다 그러면은. 자 니가 기술로 써야 돼? 아 이거 무조건 피콜론 써야 돼 솔직히. 무조건 피콜론 써야 돼. 그렇지. 아 만화 별로 안 차. 체력을 엄청 채워주면서
에콜로는 써야 되고, 이번에는 기원참과 조기탄으로 조기원참을 날리도록 하죠. 이제 베지터 님들, 이제 이거 알고 있던 사람은 암 걸렸을 텐데 왜 에스코브 못 쓰냐고. 다 쓸 수 있게 됐으니까 다행이죠. 진반이 근데 안 되나봐. 아직 횟수가 안 되나봐요. 아마 기원참이 안 되나보죠. 기원참보다 내가 확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또 뭐 기술 자체는 쓸만하게 넣었기 때문에 후회는 안 합니다. 방어카드가 약해 상대가. 지금 열심히 사야 돼. 평타 데미지 들어가는 것 봐. 야, 부차야? 아, 맥스 방어력이야? 11! 한참 남은 것 같아. 반도 안 잡은 것 같은데. 저거는 맥스 카드 하나 매겨야겠다. 야무치는. 야무치 따비한테 쓰는 건 좀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네요. 카드가 지금 너무 구린데 어쩔 수 없어. 써야 돼. 오바나, 이제 슬슬 신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간을 봅니다. 자리를 찾아가요. 초능력 써야겠지, 이거는? 야무차 데미지 낮잖아. 때리고. 베지터로 이제 가성비. 베지터가 너무 안 맞았어. 베지터 좀 때려줘. 지터가 튼튼한데. 피콜로에 그걸 안 봤다, 스펙을. 중요한 건데. 사실 저는 이제 프리저전까지 오면 끝물이기도 하고 슬슬 한두 번 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한 번 지게 되면은 플레이템 많이 늘어날 텐데 의외로 안 지네요. 어? 벌써? 아니 벌써라고? 아, 나 천도 안 다는 거 같은데? 5만 28 22 23 23 23 23 25 벌써라고? 감성 노트. 야, 잘 찍었는데. 머리 커졌죠? 캬. 크크크. 영광으로 생각해라. 이 변신까지 보여주는 건 여러분들 처음이다. 할 말을 잃었다. 야, 뭐야? 뭐야, 저 상냥함? 뭔데, 사장님? 회복됐냐? 안 됐네? 카드 그렇게 안 썼거든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제전에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야, 어디 갔니? 카드는 보충 안 해도 될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저쪽 섬에 있네. 아, 진짜 불안하다. 일단은 50이랑 싸울 건 아닐 거 아니야. 최종 형태 때 합류를 하겠죠. 수풀을 조사하면은 타레스랑 슬러가 나온대요.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좀 구린데? 이거 풀멤버기도 하고 경험치를 매겨주겠습니다. 어느 풀숲을 조사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잠깐만요. 아마 이게 한글화가 된 게 버전이 좀 낮아요. 그리고 오리지널 버전, 그러니까 일본어 버전은 좀 높은데 한글화 된 건 좀 낮거든요. 아, 50이 합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전으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50 합류 안 했으니까 지금은 가도 의미가 없는 거네? 아,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마을로 가서 나메크 성이랑 동화하면, 나메크 성이랑 동화하면은 피콜로가 세죠? 개 웃기네. 마인 부우냐?
나 아메크 마을 어디 있는데? 마을이 있긴 해? 나메크 마을 보신 분? 여기 없을 것 같은데, 나메크 마을? 아, 이게 있구나, 있구나. 진짜 있네? 개궁금하다. 아, 피콜로 능치가 100이 넘네요? 3레벨 차이 나는 만큼 넘는 것 같다, 딱. 더 센 것 같진 않고, 그렇지. 베지터가 더 셀 것 같은데, 동랩 되면 체력이 많아서. 500 넘겠죠, 베이터는. 아, 다른 애들 너무 찌꺼기야. 70으로는 딜도 안 박혀, 그냥 아예. 멤버가 많으니까 슬슬 노가다를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당연히 이제 강한 카드를 스킬도 많이 써놔야겠어. S콤보를 만들려면은 해보자. 마카드로 하나 쏘고 S콤보 아니 S콤보를 하지 말고 그냥 될 때까지 해. 아, 이거 하자. 조기탄이랑 확산 에너지파 안 씁니다. 어차피 자부지스 가드니까 멤버 세고 베지터는 써야겠다. 발파하고 아 이거 그거 했으면 안되지. 기원 참 던져서 해야지. 40번이나 실수했네. 300 데미지 무엇? 아직까지 못쓴다. 조기원참 아직 못쓰네. 확실하네. 방어력이 안된다 카드에 혹시? 야, 아니겠지. 야 데미지 왜이렇게 세냐? 약자 앞에서 하나씩 가능한 좋아요. 폭발파. 아 이거 그거 쓰기엔 너무 늦었다. 야 미리 썼어야지. 한 마리밖에 안 남았는데 쓰면 뭐해. 1700. 야 1700으로 간에 기별도 안 갈 것 같은데? 경험치 소비 필요량이 너무 높아. 심지어 차우주도 많이야. 차우주가 왜 많이야? 차우주 경험치 못 먹었어? 아닌데? 똑같이 먹었는데? 아니 야무차가 차우주보다 소비량이 적잖아. 야무차 대체 차우주만도 못하단 말인가? 의지된 부분인가? 오 지구인분들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파워가 느껴져. 프리더인가? 네 너무 강해요. 남극선언이 아직 살아있었죠. 여기는 이건 도마가 아니라 흡수 아니냐? 아 레벨업 했어. 와 세졌네. 진짜 세졌는데? 점점 세지는데 이거? 카드 보면서 경험치 먹읍시다. 1칸은 필요도 없고 4칸도 필요 없고 4칸 필요한데 저 카드 아니니까. 리링아 이거는 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기원차면 뭐 니가 알아서 차겠지 뭐. 아 기술카드가 없구나. 진짜 인간적으로 피콜로만큼 가격이 있어야 돼. 너무 다닐기만 있어. 이거 아니지. 7을 아 이제 죽이겠는데? 피콜로 많이 세졌어. 마나통도 늘어났고 레벨 올라서 안다는 것 봐라. 야 죽이지 말고 가격기 매체. 아 진짜 수준 진짜. 아 두 마리 세 마리 맞는 거잖아 됐어. 확산포 크리딩이 너무 이제 베지터 밑에 있는데 기존에 그 확산포에 야, 유일하게 가격기 넣으면서 어떤 위험이 지금 없어졌죠. 기술카드 비슷하고. 잡았냐 다? 아 큐이 건방지게 남아있는 것 봐라. 가라
풍풍간 2200. 어, 경치 많이 줘. 이거 충분히 올릴만해. 솔직히 지금 아니면은 올려도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이거 부르마도 괜찮게 봅니다 저는. 왜냐면은 조종할 때가 좋기 때문에 상한까지만 딱 맞춰두고 안 죽으면 이제 풀회복 해버리면 되니까. 야간 카드 빼고 이제 합체 기술을 기반을 깎아놔야죠. 아 이제 노가다 모드 바꾸자. 아 프리저가 너무 어이없게 이긴 것도 있지만 실력이 안 보이는 게 너무 크다. 실력이 안 보이면 안 됐어. 포른가 쓴 게 좀 많이 아까워. 아 크리린 기원참 써야 되는데 이거. 아 근데 지금 쓰기가 너무 애매하다. 폭발박까지만 써. 마카트 있는데 왜 저거 썼대? 야무치 조기탄보다 천진반 기공포가 먼저겠지? 이게 먼저 해서 채워놔야겠지? 사신권도 채워야 되는데 아직 그거 채우기는 너무 힘들다. 확산 에너지파랑 폭발포 연기 기술 그런 건 없겠지? 이미지가 안 맞아서? 연기 기술 자체가 많이 없어. 좋다고 막 쓰면 안 돼. 폭발파, 확산 에너지파가 네, 좀 없네요. 기술 연계되는 게. 겔릭 가메하메 한번 써보고 싶다. 근데 이 개연권 에너지파를 많이 안 써서. 거북선인류 에너지파. 아니, 잠깐만요. 이제 이거 보는데 치치랑 무천도사가 동료가 될 수 있대요.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아, 뭘 클리어 하면은. 아, 그래. 지금은 안 돼? 그리고 합체 기술 중에 치치 기술이 있네. 게임 멈춘 거는 제가 멈춘 겁니다. 참고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채생창을 아예 안 보고 있었어. 맞고. 어쭈? 근데 폭발파 마지막에 썼냐 이번에도? 그걸로 180은 너무 심하지. 어 야 장난 아닌데 진짜. 카드도 막 주고. 만화 좀 회복해야겠다 이제. 기술 평소에 많이 써놔야지 이제 보전을 위해서 사용하려면은. 아, 요금 카드를 써서 전진하도록 하죠. 야, 폭렬 마파 회수 됐잖아. 또 입에서 나오는 광선이니까 눈에서 나오는 광선도 있는 걸로 아는데, 눈. 입. 잠깐만요. 있어 있어. 입 있어. 입에서 나오는 강선이 이제 25회가 돼야 돼. 아, 마강포랑 에네르기파랑. 에네르기파도 필요하네. 에네르기파도 이제 좀 써야겠다. 기원참도 기원참인데 기원참 먼저 쓰고 이제 입에서 나오는 강선 쓰고. 아, 잘 생각해보자. 카드 모으기가 너무 힘든데 4명 합체 기술이거든요? 근데 기원참 써 그러면. 안 되고서 쟤는. 아니 혹시 순서를 내가 잘못 봤나? 아직까지 순서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아 너는 이제 아니야. 얘로 써야지. 얘로. 아 얘, 천진반으로 기용포 써야지. 어, 기용포 싸서 횟수를 채워놔야죠. 야 뭐야 너. 입에서 강사 강선 쏘는 수준 진짜. 근데 순서가 뭔가 내가 설정한 순서대로 쏘는 것 같다. 그래서 베지사가 뒤였나? 약간 랜덤 아니었나? 아, 잠몹이 상대라 그런가?
그럼 스펙 차이가 이제 심해서 고정이 돼버린 부분이? 한 명 남았네? 잡았고, 가성비 좋았고, 야, 그렇지. 잘했어. 나 쟤 아이템도 안 먹고 돌리는 거 봐라. 어? 어, 나쁘지 않지. 지금 카드가 타이트하니까, 야, 고민된다. 최종전이 있다는 거 보니까 풀자 100%가 있는 거 같은데, 아, 일단은 저런 거 빼줍니다. 기술카드. 기원참 쓰고, 기원참 쓰고, 저기 타서 이제 되지 않을까, 슬슬? 나도 처음에 많이 써놨는데, 기공포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실수했죠. 펄파. 기원참. 조기탄. 아, 이거 방어 횟수가 안 되나? 방어 정확히 몇몇이야? 조기원참, 방어 2, 아, 2만 넘으면 돼, 둘 다? 그럼 쓸 수 있네. 기공포. 나머지는 횟수 위주로 올립니다. 방광포 될 거 아니야? 얘는 솔직히 막, 많이 썼는데. 뭐야. 피콜로, 피콜로 안 했네, 피콜로 안 했네, 피콜로. 입에서 빔. 입빔 이제, 슬슬 맞춰줍니다, 횟수. 어떻게 된 부분이야? 베지터 안 쏴? 지터야! 아직 합체 안 되죠? 아직 해서 찰 겁니다. 기원참이 문제야. 크리링 기원참이 45회가 안 된 것 같고, 조기탄 50회 된 것 같거든요. 열심히, 열심히 쏴야 돼. 얘 맥스방어 역시 높구나. 야, 꼭 마지막에 쏜다지. 저럴 거면 갤릭포 쏴. 저럴 거면 갤릭포로 해야겠어. 어차피 폭발반은 없잖아. 합체 기술. 아이, 왜 이렇게 안 줘요, 카드. 바쁜 사람을 붙잡아두고 카드를 안 줘. 아이, 그냥 먹어. 회복해. 아, 회복하라니까. 그걸 튕기네. 아, 슬슬 된 것 같은데, 진짜로. 일단 입에서 포. 진짜 아직도요? 아, 만 없다. 아, 만 없으면 안 되지. 에너지 퍼서야지, 그럼. 가미하미야. 너도 가미하미야 써. 조기타 솔직히 찬 거 같아. 너는 사신 건 써. 넌 쏘지 마. 갤릭포 써, 그냥. 고땡이? 고땡이 평타. 에너지파의 힘을 보여주자고. 아, 에너지파 이펙트 너무 구리다. 에너지파인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구리잖아. 손만 다르잖아. 솔직히 원이 더 좋았다. 입에서 빔 같은 거는 섬세하긴 한데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야. 카드도 모이고 그냥 싸우죠 좀. 괜찮네. 은근히 맛이 있네. 이거 지금 아니면 동료가 언제 다시 모일지도 모르고. 아, 오공 카드 왜 이렇게 많아. 제대로 나온 카드가 하나도 없네. 이거는 써봐. 기술이라도 횟수라도 채워두자. 기원참이랑 조기탄. 자, 차우주는 찬밥이야. 차우주 너무 약해. 이제 상한까지 야무채서 밀리면 진짜 멤버에서 빠져야 되는데.
쟤보다 약한 녀석 있을 리 없잖아. 그렇지. 880. 미스터 퍼프 카드. 미스터 퍼프 카드 굉장히 좋죠. 잠깐만요. 됐습니다. 3카. 네, 자주 싸워야지. 자주 싸워야 돼. 야, 이거는 대박이다. 솔직히 이것만큼은 폭발파 먼저 나가야 된다, 진짜로. 아, 너도 그거 해버리고 싶었어, 그냥.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맥스랑. 아, 이제 조기원참 써봐, 좀. 아, 좀. 됐잖아요, 슬슬. 왜 이렇게 튕기냐, 얘. 기공포. 경타. 차오 좀 빠지자. 차오 좀 짜지자. 주제를 알아야지. 차오 좀 멤버에서 그냥 빼도 될 것 같아. 아직 안 쳤죠? 이제 계속 찰 겁니다. 믿고 있습니다. 미슈입니다. 폭발파 미슈입니다. 좀 쏴주세요, 폭발파. 편성에서 뭐 교체 안 돼? 순서? 그렇지. 세 번째로 쐈네? 웬일이야? 야, 데미지 강력인데 120씩 박혀. 190? 미쳤네. 1570, 24. 치치 카드. 좋은 카드 나왔죠? 없는 카드. 세이브 하고. 진짜 편성 안 되는 거야? 아, 바꿀 수 있네. 전투력 손을 바꿀까? 솔직히, 오반한테는 안 되지, 얘네가. 차우즈 밑으로 꺼져라. 차우즈 꺼져. 차우즈는 보고 싶지 않아? 야, 잘 짰는데, 멤버. 지금, 내일이랑 동화한 이후로 너무 강하다. 베지터는, 나이키. 야, 야지로베 좋죠. 좋은 카드 나왔죠? 근데 야지로베가 방어력 상승이, 배틀슈트랑 초신수 방어력 상승이랑 약간 그건가 보네. 그쪽 계열인가 보네. 써도 안 통할 것 같은데? 입에서 빔. 기원참, 안 되냐? 에너지 뺏어봐. 기공포 쏘고. 너도 그냥 에너지파 쏴라. 회수 된 것 같은데. 폭발파. 평타. 야, 방맥이야? 그래도 안 되지. 진반인데. 어디다 대고 지금 방어력으로 비빌라 그래. 에너지파. 좋아요. 준수하죠? 가격기. 야, 무난하다, 무난해. 들어가는 것 봐. 에너지파. 940. 카드가 다 너무 좋다. 해보긴 하자. 조기원참 언제 나가냐? 조기원참까진 보고 싸우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프리저는. 왜냐면은, 크리링이랑, 야무치 필살기로 되는 거기 때문에, 데미지가 연계되면 너무 셀 것 같아서, 첫탑 때리면은, 포기할 수가 없어. 조기원참만큼은. 카드 왜 이렇게 좋냐? 이 정도면 가도 되겠는데? 아니야, 포기해. 카드가 너무 좋지만. 조기원참 한번 밟자. 조기원참. 카드 잘못 교체했네. 아이씨, 입에서 방전. 풀 공격 어떻게 하지? 50 있어야 되네. 50 피콜로 5반 크리링이야? 극혐. 극혐. 88. 이거 횟수 채워줘야지. 기원잠. 기공포. 조기탄. 마센코. 됐다. 이거 인간적으로 잡겠지. 기단.
야, 데미지 안 바뀌는 것 봐. 와, 아름답다, 아름다워. 공포. 200. 200. 가만 키울 필요가 없어. 그냥 한 방에 한 명씩이야. 170. 아, 쟤는 좀 아슬아슬하네. 센 고. 야, 257? 진짜 갤리포 써야겠어요, 이젠 갤리포 시세야. 117. 2배서 빔. 174. 야, 2배서 빔, 174. 야,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근데, 인간이. 크리링 올리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럼 이렇게 하자. S콤보를 보는 걸 목적으로 하고, 당장 잡는 거는 뭐 그렇게, 그렇게 안 보겠습니다. 아, 다 잡고 싶은데, 나 너무. 입에서 뱀 쓰지 말고, 마카드 하나야? 그럼 이걸로 써. 기원잠. 기공포. 조기탄. 베지터 아직도 안 눌렀냐? 폭발파. 방어력이 스피드에도 연관이 있나 혹시? 아, 그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겠지. 스피드는 그냥 스피드겠지. 어, 두 발짜리가 먼저 때리는데 일자리가 때리고. 가끔 멈추면은 제가 멈춘 겁니다. 약간 확인하려고. 이제 S콤보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거기 때문에 1600 방어력. 어, 저거 쓸 수 있는 같다. 아, 근데 만화가 되냐? 아, 만화가 안 되네. 아, 뭐 한 거야 나. 여기서 쓰는 건 좀 아깝다. 이제 서둘러. 너무 막 보내는 거 아니냐? 나 앞으로 그럼 스카우트 그냥 쓸모 없는 거야? 어, 좀 혐이다. 피치 나왔고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해. 조기원참 제발. 때가 됐어. 슬슬 나와줘야 돼. 아직도 안 나오는 건 개오바야. 갤리포. 입에서 빔. 오바나 평타. 한 방? 그렇지. 200은 안 넘겠지. 갤리포. 이것도 한 방이겠지? 250. 준수해. 그냥 너무 세다 그런 것도 없고. 아, 슬슬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진짜. 진심으로. 아, 물론 두 발에 맞으면 빨리 잡긴 하는데, 따로 맞으면은. 예, 그래도 말이야. 입에서 빔도 문제다. 60회를 써야 된다는데, 어떻게 써? 1200. 차분하게 올립시다. 천도사 은근히 쓸만하거든요. 가져갑니다. 부르마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 오룡이랑 부르마 같은 금액인 게 오바야. 부르마가 얼마나 쓸만한데 저 회복이 아무 적긴 해도 오룡 같은 쓰레기랑은 안 되지. 오룡은 솔직히 컨트롤하려 그러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데 한 턴이 확 벗겨져도 카드로 컨트롤하면 오룡으로 교체해서 더 세졌다 이런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오룡으로 저렇게 투자하는 건 좀 오바라고 봅니다. 원참이 아직도 안 쳤어, 근데? 아무리 봐도 찰 때가 됐는데 말이야. 마카드. 카드가 다 예쁘네.
임변사 광선. 폭렬마판 이미 찾잖아. 마성강. 기원참. 조기탄. 평타. 갤릭포. 아 진짜 증발이야 이거. 실화야? 아직 내가 허용하는 건 도돈파 정도밖에 없단 말이야? 이번 오늘 들어서만 쓴 횟수만 해도 다섯 번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40회의 길이 멀어? 야 근데 이거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럼 지금보다 더 안 들어올 것 같아. 나 인조인간 편에서 잡몹이 없잖아. 그쵸? 스카우터. 쓸모없는 것 같죠? 한번 써볼까? 궁금하다. 슬슬 잡몹들 능치 궁금하거든요. 궁금해. 스카우터가 나아마. 그리고 7개까지는 카드가 안 모여요. 잠쟁이 할머니도 없네. 입에서 빔. 갤릭포. 아니야. 진반이 써야 돼. 아, 다 되는구나, 얘네들. 너가 마성고 써야겠다. 별 수 없다. 기원참. 기공포. 조기탄. 아, 뭐야. 큐이 160밖에 안 돼? 130이고? 아, 이거밖에 안 됐어? 150 끝났죠, 그럼? 아, 다 200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찌꺼기들이었잖아. 아, 127 뭔데? 아, 진짜. 수준 보소. 기원잠. 야, 기원잠 세긴 하다. 솔직히 그렇게 세다는 느낌 없는데? 아, 갤리퍼 여기다 박는 건 좋고. 횟수도 써져 있으면 좋겠어. 몇 횟수가 되는지. 확산포가 제일 많겠죠, 횟수는? 라센코. 적절하죠? 야, 이거 자동해야겠다. 이거 설정하는 건 너무 오바다. 뭐야? 폭렬 마파요? 마센코를 써, 제가? 스카우터 두 개라고? 개 어이없네. 스카우터 7개까지밖에 안 되잖아. 뭘 두 개야. 두 개. 아, 세 개 팔아. 아, 저거밖에 안 남았네. 아, 염나 세 장 사. 아, 염나는 너무 좋으니까 이건 제낄 수가 없다. 염나는 너무 좋아, 진짜. 컨트롤하기 너무 좋고. 솔직히 우망보다 좋다. 나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본 상태로 시작했을 때는 우망이 무조건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우망 별로네. 입에서 비면 언제 채우냐? 에너지 퍼도 못 채우는데 나. 공룡 안 되잖아. 기원 에너지 퍼랑 기공포 쓰고 조기타 써야겠. 아야, 기공포 써 그냥. 기공포 채워야 돼. 솔직히 저거 거의 다 찬 거 같아. 조기탄은 이제 많이 썼기 때문에 찬 것 같고, 아무리 봐도. 하, 에너지파. 언제. 피콜로 50, 5반 크리딕이었나? 크리딕만 채우면 돼, 사실상. 파! 어쭈? 제법. 제법 입에서 빔. 아. 마파야? 좋은 마파야.
160이라 잘 버틴다. 지치카드. 드드든. 아, 진짜 조기원참은 진짜 너무 필요해. 조기원참이랑 초능력 그거. 초능력은 솔직히 충분히 잡고 두 번째로 많이 쓴 기술일 테니까 안 쓸 리가 없고. 나가 조금 문제다. 입에서비 헬리코. 야,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네. 세상에. 이럴 수가. 입에서 빔. 촤. 80만 넘으면 돼. 어, 됐죠. 한 방. 한 방들 나왔네요. 얜 잡겠지. 맥스 방어력이어도. 130인데. 잡았고. 진짜 실력이 궁금하다. 파란에. 왜 파란색일까? 안 달아. 기원잠 써야 돼. 기원잠 쓰고. 아, 다 그냥 평타 때려버려. 오랜만에 때린다, 차우즈. 입에서 빔. 게리코. 오랜만에 차우즈다. 야, 체력이 1.5배 차이나? 베지터랑? 좀 그렇지? 입에서 빔. 196. 그렇지, 이젠 입으로 다 해먹는 거야. 카리님 좋구요. 없는 거 착착 나와주죠, 지금. 얼마 남았냐, 대체. 니잉아. 300 남았어? 얼마 안 남았네. 천진반도 올려줘야겠다, 이거. 오바니가 좀 혐이다. 아, 베지터도 올릴 수 있네? 천진반이랑 베지터까지 다 올라가면은 그때 가죠. 아, 마카드 쓰는 거 좀 오바인데. 회복하고. 야, 크레딧 남는 것 봐. 아, 이거 카리님 다 썼어? 카리님 하나 팔자. 남는 거 잘 팔아주는 것도. 코포도야? 아, 이거 없는 거. 엄마 카드? 엄마 카드 솔직히 있어도 부족하지. 엄마 왕 하나. 어, 좋은 카드네요. 아, 런치가 있어야 되는데. 런치는 좋은데. 우망도 좋아. 진짜 안 나가는 거야? 기원참? 조기원탄? 카드 빼자 좀. 아, 이거 좀 잘 떠봐. 아직 아니야. 아, 야, 이거, 자, 잠깐만. 나왔냐? 아, 1카야, 방 1이야? 조기원도 테스트 하고 싶거든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아, 왜 회복을. 나왔다. 이제 가서 먹으면 된다. 조기원탄, 제발. 크리링. 은근히 쓸때 됐어, 이제 슬슬. 아직까지 못 쓰면 안 돼. 베지터는 갤리포밖에 없다, 쓸만한 게. 아, 진짜 이거 어느 세월에 하냐? 조기원참 없이 잡을 수 있나? 잡을 수야 있겠지. 조기원참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카드 하나 갈릴 것 같은데. 나중에 분명히 올카 쓰고도 못 잡는 경우가 올 거야. 프리, 나 이제 스카우터도 없는데 어떻게 그럼. 우마한 카드. 어, 좋은 거 나왔죠? 아니야. 그래서 그냥 10부 다 잡자. 입에서 광선. 입에서 광선도 필요하고. 아, 리링아. 기원참 열심히 써라. 리링이가 문제다 생각했는데 너무 안 썼나 보다.
베지터 뺀다. 특별히 베지터를 빼버린다. 야, 오카루 63이야? 혐오스러운 것 보소. 스테이지 하나. 센코? 이건 잡았다. 아무리 카드가 저 센코인데. 그렇지. 둘. 다른 놈이네? 개미씨. 안 들어오는 것 보소. 원참. 아, 아깝다. 기탄. 잠깐만요. 진짜 몇 개 남은 거야? 45, 50인데 이렇게 안 된다고? 막상 안 쓸라다가 그냥 우연히 써주면 기분 좋은데. 아, 김모찌 미치는데. 쓸라 그럴 때 안 나가면 미쳐, 진짜 사람이. 이런 게 있어. 기술 없는 것 봐, 카드. 지터야. 입에서 빔도 내 생각에 엄청 걸린다. 저거 에너지바까지 계산하면은 에너지바 때문에 덜 걸릴 것 같긴 한데. 열심히 열심히 살자. 기원참. 천진만 빠지고. 원턴이다 이거. 아, 설마 150 넘나 본데. 언젠간 쓰겠지? 믿고 있어 나는. 언젠간 쓸 거라고. 왜 저렇게 안 죽냐? 왜? 조기원참 언젠가 써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갈긴다. 세 발이 안 되네. 일단 기원참 때리고. 크리링이 가장 중요하다. 크리링이 아무래도 횟수가 에너지파까지 계산을 해야 돼서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야, 바로 오네. 160은 달겠지. 그렇지. 가성비 좋게 딱댐. 이런 건 딱댐이지. 100. 원잠. 180. 피해주고. 입에서 광선 쏴주고. 그렇지. 아름다워. 우마왕 카드, 좋은 카드. 우마왕이 남겠는데 이러다? 우마왕 다섯 장이네? 야, 대박. 우마왕 역대급으로 많지 않습니까? 아, 아닌가? 하, 카드 좀 봐. 오군 카드가 현미야. 오군 카드 좀 빼. 아, 오군 카드 끈질긴 거 봐라. 굳이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기원참. 아, 이거 솔직히 조기사 써야 된다. 일단은 순서가 있으니까. 아, 물론. 아, 물론 진반이 저거. 아씨. 물론 초능력 기공포도 필요한데, 천진반은 잘 안 쓸 테니까 어차피. 초능력이 있어도. 어우, 고민을. 사신과 기공포도 있고. 앞으로 멤버 더 늘 테니까. 버독 합류한대요, 최종전 전에. 그러면은, 모르지 또. 아마 원편에서 합류하거나 그런 이벤트 없었던 것 같아요. 최종전에서만 하는 것 같습니다. 티가 나겠지 그럼? 처음 믿는 거면? 이광 이카로 메카를 상대로 75. 나쁘지 않네요. 아, 이거 짚어 써야겠다.
빨리 구워. 오공을 너무 안 썼어, 오공. 파! 원참, 아, 에너지파군요. 기탄! 좋아, 좋아. 1500. 점쟁이 할머니랑 스카우터. 판거 딱 나왔네? 예쁘게 나왔고요. 어, 진짜 나 한 번만, 조기 원참 한 번만 쓰고 카드 맞춰서 가고 싶은데, 진짜.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나올 거야? 됐다. 아, 순간적으로 배에서 먼저 때리는 줄 알고 설렜다. 야, 먼저 때리네. 어, 웬일이야? 그렇지. 야, 이게 다달피 만들어버리는 부분이잖아. 쟤는 거의 죽겠는데? 잘 맞으면? 어, 죽었다, 나. 대박. 거의 몰살이야. 재배맨 전에 확산 에너지 팟 파밍. 좋구요. 벤터는 필요한 기술도 없으니까 아주 편하죠. 그렇지, 깔끔. 최소 데미지만 넣어주면 되니까 나머지는. 그렇지. 아, 기원참을 안 썼네. 미스터 포포. 어, 레벨업 다 됐고요. 은근히 많이 했다. 난 그래도 필요해, 그분이. 기술이 필요해. 아, 잠깐만. 어, 웬일이야? 스카우트 할아버지. 아이씨, 망했다. 아이. 마카드를 왜 뺐지? 입에서 광선. 폭발파. 마섬광 쓰면 안되고 평타 때리고 기원참 기공포 조기탄 또냐? 기원참만 써 제발. 어차피 이거 진행하다보면 다 쓰게 될 것 같긴 한데 인조인간전도 있고. 그래도 잠깐, 진짜 인조인간전이 있는 거 맞아? 인조인간전은 안 써 있는데? 원래 일본판 버전에서는 나메크에서 오기 전에 닥토게로가 나왔대요. 근데 뭐 난 안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고. 무천도사랑 점쟁이. 또 점쟁이야? 아, 1카 안 돼. 아, 진짜. 이대로 나오지 마. 저도 일어날 생각을 했어. 힐링 먼저. 천진반. 조기단. 베지터. 아이고, 이거 다 쓸어버리겠구만. 야, 진짜 다 쓸어버리겠는데? 진짜 다 쓸어버렸는데? 이게 무슨 청소냐? 아, 3카 안 돼. 아, 진짜 이따가 나올 거야? 베지터 카드만 빵빵한 거 봐라. 푸사장이 진짜 푸사장이긴 하다.
다들 급이 다르네. 아이, 그 혼자서 나오네 계속. 추진수, 좋죠? 추진수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아, 1카야? 아, 진짜 애매하게 나오네. 나왔다, 나온 것 같은데? 방어력 1이었나? 헬멧 카드 충분해서? 아, 나왔다, 제대로 나왔다. 이제 확인해보면 되겠다. 이번에 안 써지면 막 나오는 거 봐라, 이제. 다른 애들 평타로 때려버릴까? 기원참과 조기원참 기공포 입에서 빔 아 제발 사라져 조기원참 좀 맞춰줘 제발 오! 됐다! 드디어 됐어! 조기원참! 야 이펙트 더럽게 길어 오! 드디어 조기원참 나옴! 하늘 풀었다 카드만 맞춰서 가면 된다 이제 카드도 충분하고 레벨업도 됐고 에스콤바 하나 풀렸고 조기원참 쓸 수 있게 됨 카드 야 대박인데? 그냥 Z카드만 모으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나남 모드로 바꿉니다 이 쓰니까 너무 좋구만 필요 없잖아 이제 카드 더 이상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돈도 좀 제겨두고 아 이거 50Z는 뭔데 아 이 정도에서 그냥 좋게 생각하겠다 안되겠다 이거 카드도 많으니까 마카드 두 개랑 자 마카드 세 개나 필요 없거든요 일단 이거 버려 제트 베지터 카드 마카드 3장이죠 지금 첫 턴 거만 맞추면 되니까 뭐 필살 카드 하나 나 왜 여기서 도냐? 판매 판매하기는 좀 애매한가 지금은? 지금은 그냥 가야겠지 보자 피콜로 5반 크리링 베지터 야무치 천진만 카드를 모으면 된다 천진만 카드 자, 크리링 야무치 천진만 쪽 계열 쓰레기 계열 카드 바다 걷는 사이 나오겠지 뭐 겸 진짜 많이 판매하긴 했다 겸치를 무서울 게 없다 솔직히 아 Z카드 왜 썼냐 맥스카드가, 맥스카드인데 저거는? 아이씨. 바꿨어야 되는데, 카드를. 인간적으로 기술 쓰고 가야 돼. 카드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데. 카드 뽑고 가. 맥스 기공 카드다. 아, 이러면은. 이게 아니지, 세무니까. 나 어차피 전투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됐구나. 마카드를 쓰자. 아, 이제 진정한 싸움입니다. 죽었어. 잠깐만. 타임. 방금 베지터 카드 나왔거든요? 그래, 한번 이렇게 읽어주고, 한 번만 기회를 줘. 아! 그치. 확정이네, 베지터 카드 나오는 거는 그럼. 잘 바꿨네, 네. 아, 마카드야? 그래도 맥스 카드니까. 실전에 들어가볼까요? 대사가 별거 없네요 박사카드 스카우터 당연히 안되고 아 고민된다 일단은
공격력을 올리고 싶은데. 개왕 카드가 몇 개 있어? 개왕이 없네 아예? 카드 한 장이 이것도? 헤드샷 두 장이고? 아씨. 데미지 올려주는 거 없는 거야 그럼 아예? 초신수 아니면은? 요즘 아프다. 프리저 때 준 것처럼 두 번째 번째 줬어야지. 넘은 거 아닙니까? 치치 몇 장이냐? 7장? 아니 치가 아니지. 런치지. 아 런치 한 장이야? 그럼 안 써야죠. 잠깐만. 잠깐만. 피콜로. 사제 공격. 아 마슴강 하나여도 돼? 그럼 쓸 수 있네. 폭렬 마강포랑 마센코 합체 기술 아무거나 기도해야지. 갤리포 기공포 조기탄 기원참 부탁한다. 일단 필살기 에스콤보 사제 공격 130 나쁘지 않아요. 40 나빠요. 뭐죠? 다구리로 제압한다. 73 200 203 아직 203 맥스 갤리포 257 오, 야, 너무 데미지 잘 받기는데? 기공포도 있는데? 맥스 기공포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거의 300 가까이 들어갔죠? 데미지 그렇게 센 것도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 딜카드 해서 조기원참 한번 받고 시작해야 된다. 하. 우망. 한 번 더 해. 넣을 수 있어, 넣어야지. 아, 기술카드 77. 두 개 써. 지금 써! 그리고 야지로벤 한 번 더 쓰고, 야지로벤 다 쓸 각오로 하자. 어차피 프리저전 때 쓸 거니까. 하, 일단은 조기원탄 먼저. 아, 사네, 그래도. 아, 그래도 사네. 기원참. 조기원탄. 피콜로. 마한강살포. 갤릭포. 마섬광 이거는 초능력 하자. 솔직히 카드 너무 좋아. 두 번째까지 50 80 아래 숫자 빼겠습니다. 조기원탄 에스콤보 두 개 받고 시작한다. 100만 달면 돼, 솔직히 말해서. 많이 안 바래. 아! 미쳤어, 진짜! 미친 풀이죠. 묶어 두고요. 1카 빠졌죠? 야, 설마 이거 100밖에 안 단 거냐? 아씨. 나 염나 많이 충전해놨거든요, 님들? 야, 솔직히 지금 염나 쓰는 거 오바야. 실력 다 준수하고 이거는 사줄만하다. 기술카드가 너무 지금 안 나오는데. 고민돼. 어떻게 짜야 되지 나? 일단은 베지터 갤리폰 건 확실하고 카드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 이거 사신건 기용포 오랜만에 쓰자. 지금 다른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아니 이거 오바니한테 맥스카드 매겨야지. 데미지 센데 오바니가. 야무차한테 방어력 낮은 카드 해서 5짜리 카드 때리고 크리링이 맥스카드 때리고 피콜로가 때려. 됐어. 갤릭포 36 사신권 기공포 들어가야 된다 세게.
퍼퍼 쓸 거기 때문에 45. 야, 잘 바뀌었는데? 90 바뀌었는데 둘이서만? 100? 아까만큼 바뀌었어요 벌써. 아 오바나 넌 안돼. 100이야? 아 잠깐만 오반이 너무 이거. 야 오반이 오바잖아. 오바리를 오바해버렸잖아. 카린님 오반이 잠깐만 잠깐만 체력 체력 체력. 일단 포포를 박아야 되고 현진반한테 남은 거는 한 턴 봐. 아, 남은 애들은 크리링 크리링 에너지파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난 에너지 회수 채워야 되고. 아 근데 프리저 상대로? 아니야 아니야 에너지파 써야 돼. 이거는 카드가 부족해 그냥 단순하게. 너가 써야겠냐? 진짜 갤리포. 아 카드 너무 지금 쓸게 없는데. 마성강 에너지파 써야 돼. 기운포 쓰고 야무치 평타 좋아. 난 각성해줄 거라고 믿어. 초능력 기운포가 각성해줄 거라고 믿어. 30, 아, 40 바뀌었겠죠 뭐. 제발 그래 130 정도. 야 이거 160, 110, 100, 170 정도? 야 너무 아픈데 저건? 기공포 20만 들어가. 그렇지 첫턴 200, 첫턴 280이라고 치고 100, 이번에 200으로 치면 480이지 100, 100, 뭐 어떻게 계산한 거야? 나 680 정도 들어갔네? 아 잘 생각하자, 잘 생각하자. 이제 푸른 거 없어. 누가 룬 거 없어. 무치야, 무치한테 센 걸 넣어줘야 돼. 덴데. 덴데를 넣을 만큼의 값어치가 있을까? 어, 있어, 있어, 있어. 잘 생각해, 잘 생각해. 레지스터 두 개, 50, 하나, 필살기. 어, 이거는 솔직히 쓸만하다. 이건 갖고 갈만하다. 이런 필살기 카드에다가 염라대왕을 넣어야죠. 베지터 카드는 올릴 필요 없고 솔직히 베지터는 튼튼하니까. 오바니? 오바니도 괜찮아. 베지터 살짝 올려줘야겠다. 푸알 아니야 엄마 카드 있잖아. 아 푸알 카드 써 그냥. 애매하다. 광살폰 인간적으로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 턴부터 쓰자. 솔직히 이번 턴에 안 죽어. 와 데미지 좀 봐라. 갤리코 5번 마센코. 아니야 이거 기공포 써야지. 아 이거 아니 아니 합체기술 못 쓰지. 기공포 쓰고 이게 맞는 것 같다. 어. 가메하메야. 어, 만화를 오링 내야지 하나. 실방 피콜로 평타. 아이 너무 좀 안 쓴 감이 있긴 한데 피콜로 평탄 게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어쩔 수가 없다. 33 710 아 기용포인데 오반이 어차피 채울 거니까 잘 됐죠. 잘 된 건 아닌가? 야 이거 좀 아프다. 많이 아프다. 20 730 야, 이가 뭐냐 이가. 780 180 오 카드 좋아. 시시 한번 써야겠다 이건. 여기다 써. 베지터가 몸빵해야 되니까 모반이 채워줘야죠. 일단 포포로 크리링을 채우고 오바니를 덴데로 채워야 되나? 신용은 아껴야 돼. 신용은 아직 몰라. 아무런 직다야. 한 번 됐어. 어.
후아리를 피콜로한테 써주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폭렬만 봤어 그냥. 진반이가 약간 그렇네. 진반이 써주는 거 너무 적어 인간적으로. 39인데 쟤 너무 아까워. 아, 쓰지마. 수전노의 기질을 보여줘. 폭렬 마파 쓰고, 폭렬 마감포 쓰고. 베지타가 없다고? 베지타 없는 건 계산해. 안 넣었는데? 일단 폭발파 써 그럼. 어쩔 수 없어, 이미 늦었어. 마센코 쓰고 가성비 기원참. 또 이렇게 되냐? 들어가라 마센코. 810 폭렬 마파 850 880 폭발파지만 맥스 데미지야. 방어력이 너무 높았어 이거. 아, 고표중으로 들어갔네요. 진바나! 아, 야, 예쁘게 들어간다. 890 정도죠? 이거 신용 쓰고, 아, 좀 아깝지만 씁니다. 카드 좀 봐. 마카드 둘이라고? 카드 너무 현민데, 이거? 일단은, 망상살포. 이거는 만화 다 쓰면 잡을 거라고 있습니다. 890인데, 마성광. 기원창, 기공포, 병탁. 야, 170이라고? 맥스 데미지. 아, 야, 딜 좀 봐. 960. 죽는 거 아니냐, 이걸로? 1000 정도 달았죠, 지금? 1000이라고 계산하자, 이렇게 해서. 어, 여기까지 1000. 약간 여유가 있어야 희망이 있지. 안 죽을 것 같은데 죽었어야 기분 좋지. 116, 1016. 야, 이거 너무하잖아. 야, 기공포야. 1025. 데미지 0. 데미지 0이라고요? 회복, 회복. 부름 아니야. 무천도사 해야 돼, 이거 솔직히. 아, 분무해. 어. 할아버지 한번. 카드 어때? 야, 카드 너무 안 나온다. 야, 이거 아니지. 이거는 어찌됐건 네가 써야 되니까 쓰고. 얘도 없네, 카드 쓸게. 조기탄. 조기탄도 세거든요? 의외로? 리딩이 몸빵에. 안 맞겠지, 뭐. 1020이었죠? 아, 마센꼰데, 저거. 아. 1070. 아직 멈출 줄 몰라, 난. 1100. 70. 버틸만해? 데미지 막히는 것 봐. 미친 게임. 1100. 야, 이번 거 너무 못 박았다. 카드가 너무 안 좋아. 진짜 썼지. 이거 합체 기술 때문에 함부로 쓸 순 없고. 이건 그냥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번 턴에서 야지로비 3장이고 할아버지 1장이죠? 할아버지 썼고. 마카 2장이죠? 마감강 살포. 마섬강. 갤릭포. 아. 조기탄. 기원참. 평타. 아껴, 아껴, 아껴. 아, 이거 차워주서 써야 됐나? 60. 어? 1200이야? 6만?
31. 야, 대박. 포룬가. 포룬가 나와서 배드슛은 필요 없는데. 포룬가 나왔죠? 센 척 하는 거 봐라. 나도 살짝 여유 있었거든요? 카드 너무 맛있었어, 소비카드. 사장님. 야, 생긴 것 봐. 너무 눈이 약간 경멸하듯이 보지 않습니까? 체외 변신 완료했다. 그리고 손가락 끝이 빛나는 순간 덴데가 불탄 채로 쓰러졌다. 도움도 안 됐는데 뭐. 체외 모습을 드러낸 프레이더. 그때 치료하던 오공은 덴데가 치료하는 꼴을 못 봤거든요, 제가. 오공 합류하면 최종전이라 그랬는데. 나왔다. 믿을 수 없군. 힘이 솟구친다. 지금 간다. 손오공 다 살아있어. 덴데 빼고. 건방지군 내놈. 바로 코앞에서 준비하라 그러네. 나 간다 그럼. 32야? 야, 솔직히 32는 안 되지, 야. 뭐 했냐? 아, 체력은 더럽게 많네? 아, 뭐 하셨어요? 32는 아니죠. 카드 모아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일단, 베지터 맥스 카드 써. 쓰고. 그래도, 프리드, 사장님 역시 자비가 좀 있네. 예전 판에서는 연속으로 싸웠대요. 수풀에, 타레스랑 나누려고 최종전을 하면은 최종전이 지금 최종전인 거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슈퍼 사이어인 되면 에스코버 봉인된대요. 슈퍼 사이어인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고. 잠깐만요. 자, 피콜로를 제외하고 1차전 치르고 피콜로 합류해 싸운다 했죠? 이후 맵에서 오공이 합류한다. 그 후 최종전을 치르기 전에 북서쪽 숲을 조사하면 극장판 보스를 만날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극장판 보스를 만날 수가 있대요. 북서쪽이라고? 일단 서쪽은 왼쪽이잖아. 북쪽이 위야 아래야? 기억이 안 난다. 북서쪽. 난 동서남북을 아직까지 못 외우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 북서쪽 어디야? 북서. 북서가 왼쪽 상단이네. 그걸로 가라고? 오케이. 가자! 버독 어차피 합치기술. 야, 뭐가 바뀌었다, 몬스터들이? 써봐야겠다. 오공도 계양과 에너지파 많이 써둬야 되거든요? 이제 필살기가 써야 되기 때문에. 크리링은 에너지파 위주로 써야지, 이제. 야, 도도리아가 나오네? 경험치 많이 줄 것 같다, 왠지. 잠깐만요. 이게 에스콤보 중에 갤릭 가메하메아가 개왕권 에너지파 45에 갤릭포 40패인데 갤릭폰 찼을 것 같고 개왕권 에너지파를 빨리 씁시다. 나 회복이 안 돼있네. 입에서 빔 갤릭포 마생쿠 기공포. 야, 이제 멤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대박이다. 8명이니까 이제 한 명 더 빠진다. 야무치 천진반 이런 애들 중에 하나 빼고 나중에 실용으로 한 번에 500이요? 예상 이상인데? 체력이 맞나봐. 160 달았는데 안 죽었어.
퓨이가 160이었는데 한번 이제 스컵 써보죠. 잠복상들을 이제는 한꺼번에 종류별로 나오면 쓰겠습니다. 아, 그래도 안 단다. 입에서 빔 좀 버티는데 나름? 기공포 죽었냐? 그렇지 3000? 두 배 가까이 나오네 아까에. 아까 노가다 왜 한 거냐 나? 아씨 이렇게 주면 내가 당황스럽잖아. 북서쪽에는 풀숲에서 타레스랑 거시기를 잡겠습니다. 어디 풀숲이야? 저거겠지? 이제 50 것도 쓸 수가 있으니까 다 건들면서 가자. 자봉도 나왔네? 보자 한번. 궁금하다. 개왕권, 야 초원기용 뭐야? 개왕권 에너지파 지금 봤네. 초원기용 마카드 있나? 마카드 없네? 그럼 써야지니까 당장 필요한 애들부터 쓰고 에너지파 써야죠? 에너지파도 이제 필요하니 가매하매하죠. 겔릭보 평타 입에서 빔 200이네? 별로 약하다. 근데 진짜 나름 버틴다. 아 그걸 받아가는 건 좀 오바죠. 개너지판데 아, 280인데 170. 어 큐이보다 세네 확실하게 이쪽 애들이. 215는 너무 애매하잖아. 근데 180 한 단계씩 다 올라갔네. 그래도 약하다. 보스가 너무 세. 이 게임은 잡몹은 약해졌는데 상대적으로. 기공포 맥방이야? 그거 맥 많이 달았다. 320? 저 돼지가? 개왕권 에너지파 입에서 빔 에너지파 기공포 잠깐만요. 이게 이 기자의 뭐 사인합체 기술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거북선인류 가메하메아. 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공격도 있고. 아 이런 식이구나. 무천도사가 있어야 된다니까. 무천도사 없으니까 안 되겠죠. 무천도사면 뭐 1회차를 클리어 해야 된대요. 입에서 빔이랑 아 원기옥을 해야 돼? 원기옥을 15번 해야 돼? 입에서 빔 25회 마강포는 됐을 것 같고 에네르기파 55회가 너무 헬이다. 저건 아니지 양아치야. 버텨. 달지도 않아. 아 에너 크릴링 에너지파 55회 쳐야 된대요. 타임 카드는 비슷하네. 진짜 마카드 50카드 그리고 이게 거북 카드 이거 두 개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개 있어야 되는 거네. 스탯도 다 돼있어야 되고 너무 헬이다. 근데 그거는 18 잘 버텼는데 도돌이야. 장보다 센데? 에너지파 열심히 써. 가메하메 쓰고요. 가메하메가 맞겠지? 공포 쓰고 나머지 평타 때려 그냥. 5100? 야 5100? 5100? 미쳤는데? 세이브 하고 가겠습니다. 어느 풀숲인지 모르니까. 어차피 이제 풀숲도 없어요 더이상. 아 저 나무구나. 그럼 저 위 풀숲이네. 나오는 거 맞아? 안 나올 것 같은데 왠지? 검치가 진짜 끝내주게 들어오는데. 이거 전맵에서 전전 그 1버전에서는 검치 50 들어왔거든요. 엄청나죠 지금.
여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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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다녀왔습니다. 만나러 가기 전에 약간 이제 타레스랑 걔 이름 뭐였죠? 타레스랑 누구였죠, 걔? 잠깐만요, 님들. 타레스랑 타레스랑 슬러그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들어갈게요. 타레스랑 슬러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옛날 극장판에 나왔던 애들이고 지금은 구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옛날에 비디오로 옛날에 봤었는데 그리고 투니버스에서도 했을 겁니다. 투니버스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카드도 좀 모아가면서 가야겠죠 이제 슬슬. 극장판에 나왔던 애들이고 저번에 제가 했던 제노버스 게임에서도 제노버스2에서도 둘이 한 팀으로 나와서 이제 50팀을 방해를 했죠. 근데 사실 원래 극장판은 따로 돼 있고요. 둘이 한 팀은 아닙니다. 게임마다 지금 둘이 한 팀으로 수준이 비슷해서 그렇게 짜져 있는 거지. 타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이랑 비슷하게 생기고 피부가 시꺼먼 애인데 하급전사 머리스테리라 비슷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초신수라는 열매를 먹어서 행성의 에너지를 열매화하는 열매를 먹어서 그걸로 이제 강제로 도핑을 해서 힘을 키워서 강한 걸로 압니다. 타레스는 이제 나이가 많은 나메크성인데 드래곤볼의 힘으로 젊어져서 전성기의 힘을 얻은 초나메크성인인 걸로 알아요. 카드 좀 잘 교체해야겠어요 이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솔직히 프리저만 하진 않으니까 쟤네들이. 프리저에 비하면은 많이 찌꺼기 들인 놈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마카드 Z 두 개에다 베지터 카드에 50쪽 카드, 50 카드만 있으면 된다. 50 카드는 필요가 없겠구나. 가볼까 슬슬? 노가다 더 하고 싶은데 어차피 극장판 보스 노가다 하면 되니까. 이렇게. 아 이거 잠깐만. 브리프 박스 하나 있죠. 스카우터 하나 있죠. 스카우터 될 것 같은데 쟤는? 쟤는 스카우터로 측정 못할 만큼 쓸 것 같진 않은데 솔직히. 아 셀라나? 기억 안 나. 마카드 나왔네. 잠깐만. 마카드 안 돼. 아 욕심이야. 이제 멈출 수 없어 나는. 난 이제 올맥스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야. 올맥스가 아니면은 아 저 카드가 나왔네. 좋은 카드인데. 올맥스가 아니면은 만족할 수 없는 그렇지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모두 조심해. 오우 야 도트 영혼까지 담았네. 거의 뭐 이제 타레스는 흑인으로 나왔는데 원래는 약간 지체 같은 색깔인 걸로 기억합니다. 토카에 생겼어. 하카루토의 아들인가. 일회용 하급전사 타입은 적으니까 내 이름은 타레스. 야무치 주제에 지금 타레스한테 질문을 한 거야? 베지터 가니까 오랜만이구만. 원래 극장판에서는 손오공이 지구에 있을 때 천진마가세 애들 다 있을 때 타레스가 쳐들어왔어요. 약간 시기적으로 이상하죠? 예를 들면 라데츠전 이전에 쳐들어온 것처럼 돼있지만 실제적으로 전투력은 이제 오공은 개왕권이랑 원기옥을 다 쓰는 뭔가 애니메이션이랑은 안 맞는 시점에서 왔는데
베지터는 못 봤어요, 얘를. 극장판 기준으로는. 신정수의 열매를 먹은 나는 누구도 치지 않는다. 내 놈들도 쌓여있니 어때? 나와 함께 세계를 정복하지 않겠어? 오반에게 손대지 마라. 슬라크, 나메크인의 수치다. 슬라크 어떻게 하냐, 제가? 친구의 놈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아, 네일이랑 동화에서 아나? 타레스가 말한 사이어인인가? 내가 다시 젊음을 찾기... 젊음을 시험하기엔 좋은 기회다. 아, 맞아. 여기서 이제 버독이 도와준다고 해서 생긴 거 똑같은 것 봐. 내가 한 명 더. 궁금하다. 얼마나 쓸까? 내가 알기로... 극장판에서 이제 버독 극장판이 따로 있잖아요. 전투를 그때 2만이었던 걸로 들었거든요? 2만까지... 아니야. 2만까지 안 올라갔나? 만인데 이제... 죽고 일어나서 파업하고 도돌이한테 털린 다음에 프리저한테 개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안 세지 않을까요? 뭐 게임에서는 거의 뭐 이제 제노버스2에서도 마지막까지 나와서 무쌍을 하는 오공 얘기 중에 미안한데 그쪽 분은 나는 버독 사이어인이다. 아, 베지터 안 와보네? 전투민족 사이언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지 않나? 우리와 싸우겠나? 몇 초나 버틸 수 있을까? 간다! 오... 버독은 합체 기술 없을 거예요 아마. 아 겸치 맛있겠다. 하... 순수 아니야. 얘네 따위한테 쓸 수 없어. 포른가도 있구나 지금. 넉넉하거든요 비교적? 이렇게 하자. 브리프 박사를 하고 스카우터를 걸어. 얘도 스카우터 못 먹어?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못 먹겠지. 내가 기억하기 애니메이션 기준으로는 타레스가 훨씬 약할 거예요. 타레스는 이제 신정수 먹고 원기옥인가 계양권으로 죽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타레스도 기억 안 납니다. 아 슬러가 기억이 안 납니다. 슈퍼 사이어인으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는 개왕이 슈퍼 사이어인을 언급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프리지전 이후에 잡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치면은 뭐 타레스가보다 훨씬 좋겠지. 근데 게임이라 모르겠네. 30이네? 베지터보다 세다. 베지터가 찐따야. 3위야지. 기술 뭐 있냐? 아 베지터 계열이네. 아... 이러면 첫 턴은 버덕... 야 기술 예쁜 것 봐라. 첫 턴을 베지터 주지 말자. 그럼 버덕을 주자. 아, 버덕을 줘서 때리고 개항권 가메하메하 필요하니까 초원기옥 한번만 써볼까? 약간 이제 카드가 안좋긴 한데 뭐 어때요. 그리고 얘는 사제공격 폭발파워 맛은 잠깐만요 할머니 맛은꼴 못쓰잖아. 폭발 파워 마센코 나메크 성인이 적으로 나오는 건 이번 게임에서 최초죠 지금. 못된 놈 스피릿 캐논. 스피릿 캐논 이거는 이제 카드는 되니까 조기원참으로 가죠. 조기원참 에스콤보 두 개를 동시에 꽂아버리는 수준. 이것이 첫 턴의 힘이지. 가자! 사제 공격. 다! 175. 별로 안 세죠? 체력이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조기 원참. 아직은 정신 못 차리지, 이거는. 회피만 안 하면 돼. 125 괜찮죠? 300 정도? 첫 턴에 300이면 엄청나지. 아직 때리지도 않았는데 얘네는. 두 번씩 때리네요? 타레스가 한 번이겠죠 그럼? 두 번이네 얘도. 야 근데 버독이 세긴 하다. 50급인데? 야 데미지 좋다.
초원기옥 잡는 거 아니야 이거? 거의 지금 450종 들어간 것 같은데? 아 별로 안 단다. 어 은근히 좋네? 아빠가? 450, 570, 580? 580 정도? 오늘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죠? 아 나 마나 좀 채워줄까? 솔직히 카드 계속 먹을 거기 때문에 후알로 계약관 넣지만 한 번 더 쓰고 뽑을까 했어. 아빠한테 쓰게 하는 게 낫겠지? 아니야 아빠 쓰라 그래. 아빠가 세네 데미지가. 파이널 리벤지 뭐야? 폭발판은 광역일 것 같고 스피릿 캐논. 아빠가 되게 가성비가 좋네. 약간 이제 크리링깐가 보다. 역시 베테랑이라 그런지 개항건 가메하메하. 맞는 카드는 없죠 지금 그다지. 광살포 쓰고 베지터로 이제 갤리포 쓰고 이렇게 되면 약간 좀 애매한데? 야 이거는 오랜만에 사신권 각이다. 사신권 각이고 자 센코? 센코 써 그냥. 센코만한 거 없지. 이번 선에 잡을 것 같은데 너무 센데 지금? 80 많이 들어가죠? 데미지가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너무 쎄! 바둑 쎄다! 마음에 드는데? 잡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광살포 개다구리야. 가차 없어. 사신권 기용포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슬슬? 아, 너무 끈질긴 거 아니야? 야 마광포 마센코가 제일 낮게 달어. 이 정도로 세단 말이야? 타레스 기술이 기억 안 난다. 제노버스 2에서는 타레스 필살기가 진짜 셌거든요. 맞추기 어려웠는데 거의 뭐 한 방에 그냥 다 담가버리는. 프리즈전 이전부터는 최강 기술이었는데. 아 너 좀 애매하다. 폭포 써야겠지? 그래 이걸로 채우자. 단일로 올리기엔 너무 소비량이 크다. 보험 카드가 좀 많네요. 계약관 에너지파. 계약관 에너지파 부정 써야겠다. 피콜로 쓸진데 마카드가 많으니까 피콜로 써야겠죠? 솔직히 한 번에 죽을 것 같지도 않아 얘는. 방어력 높은 마왕강살포. 마카드 있으니까 마센코. 베지터 카드 있으니까 아 베지터는 아니지. 어, 야, 베지터 해야겠는데? 가성비 역시, 가성비의 베지터. 한 더 쉴까? 마카드인데. 아, 마카드니까 평타 때리자. 아, 갤리포 때리고, 버독 평타. 누가 나가야 될까? 아, 야무차 가자. 만만하다, 니가. 카드 편성 이제 잘 컨트롤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좋아졌어요. 75. 야, 더 맞으면 죽는다. 생각보다 끈질겨. 이거 맞으면 슬슬 가겠지. 방어 카드가 지금 좋은 게 잡혔는데 제가 너무 튼튼한 거 아니냐? 1500 되나 설마? 오, 야 너무 튼튼한 거 아니야? 야 프리저가 1200인데 야 진짜 안 죽네? 멤버에서 아 염나 쓰는 건 너무 아까운데 나 지금 카드가 너무 없거든요. 아 쓰자. 평타 때려. 어, 평타 때려. 이거 솔직히 그 이걸로 지금 카드 쓰는 건 너무 오바다. 충격파 쓰고 벤서 카드 없네. 아 이거는 삼쓰레기 좀 봐야겠는데. 마카드 하나 있고 그래 한번 이거 때려. 잠깐만요. 나 혹시 쓸 수 있나? 그 콤보? 아, 나 일단은 낭악 상타진 안 되고 더블 도돈판 확실하게 되는데 초능력 기용폴 쓰고 싶거든요. 됐냐? 됐냐?
될 것 같은데? 믿음이 필요한데, 초능력 기공포? 3이 1이기 때문에 무조건 되거든요. 일단 네가 조기탄 쓰자. 이건 조기탄으로 하자. 조기탄으로 하고 될 것 같아. 나는 믿어. 기공포랑 초능력 쓰고 평타 때려. 안 되는구나! 진짜 안 죽는다, 근데. 진짜 죽어도 되는데 말이야? 오, 야, 강력이냐? 오, 이펙트 강력인데? 강력 있으면 약간 불편한데, 나?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채우는 게 없어요. 전체 풀해복은 있는데, 아이템이. 오, 야, 이거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선배, 여기 신용 써야 돼? 신용이를 벌써 써야 돼, 내가? 야, 진짜 안 죽네? 잘 컨트롤해주면 회복카드 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어. 신님 한번 쓰자. 누가 제일 약하냐 지금. 차우즈는 안 쓸 거니까 필요 없고 피콜로 좋아요. 버틸 수 있겠지? 야, 솔직히 이번 턴에서 두 대 맞진 않겠지. 오반이 죽는 운명이야. 몰라. 맥스 카드죠. 계양권 에너지파. 아씨, 원격 쓰고 싶은데. 원격 쓰자. 원격 써. 몰라. 나강포. 갤리포. 기원참. 또 200이라고? 네가 해야지 그럼. 아, 너 지금 심하다, 이거는. 평타. 이번 턴에 잡아주면 난 만족합니다, 솔직히. 이번에 잡고 신용 쓰면은 깔끔하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파. 어, 너무 튼튼하다, 쟤. 2000 되나봐, 진짜. 기옥. 200. 야, 200 맞고 안 죽어? 3000 되나본데, 진짜? 데미지는 안 센데 많이 아프네. 좀 많이 아프네. 11. 방어력도 낮은데 체력이 엄청 많아. 야, 너무 이거. 야, 아니잖아 이거는. 신용, 나 신용 4장인데. 야지로베 한번. 네, 내 생각에 야지로베 쓸 일 없어. 치치 몇 장이니? 치 4장에 염나 우망. 아, 우망 한 번만 쓰자. 한 번만 더 쓰자. 다 쓰자. 50 두 개지. 마카드 하나고. 지치 하나 써. 됐어. 이번 턴에 끝낸다. 개왕권 가메하메야. 마왕광살포. 가성비 좋은 갤릭포. 아니지, 야. 50으로 이거 써야죠. 개항권. 버독으로 스피릿 캐논. 피콜로로 마왕광살포. 오반으로 마섬광. 베지터로 갤릭포. 진반이로 사신권 기공포. 풀맥이다. 준비됐어 나는. 아프긴 하네. 내가 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데미 조정하니까 이렇게. 강력이냐? 야, 쟤도 강력 있어? 데미지는 확실하게 낫다. 아, 슬러거에 비하면 확실히 낫다. 슬러가 딜러고 제가 탱커인가 설마? 에이, 아니겠지.
하자마자 지금 첫 타에서 세게 들어왔는데 솔직히 버틸만하죠. 세 번 때리네 혼자서 비열하게. 죽을 때가 됐나 본데 많이 때리는 거 보니까. 광살포. 아 야지노백 깔아서, 맞아 야지노백 깔아놨었죠? 잊고 있었습니다. 270. 너무 튼튼한 거 아니냐? 이번 턴에 500이 박혔는데 안 죽는다고? 사신권 기용포. 야 잡았다. 슬러그다. 50 하나, 버독 하나, 타레스 하나입니다. 기묘한. 이거는 이제 드래곤볼 가끔 보시는 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이제 나도 헷갈린다고 생각해요. 보면서 오바니가 좀 많이 참아졌군요. 야 카드는 끝내주게 나왔는데 데미지가 너무 쓰레기다. 계양권 감염이야 쓰고, 아니 이거는 40짜리를 쓰고 계양권을 쓰고 그 다음 계양권 감염이야 쓰고 쿨로가 맥스 넣는 거는 오바지. 제일 센 놈 누구야? 버독한테 스피릿 캐논 쓰고 슬슬 초능력 작업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본편이랑 많이 달라요. 나메크성에 이제 천진바이들 온 거 시점에서 많이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괜찮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자. 피콜로가 더 세니까 망원살포. 아 겔릭포 쓰고 조기탄서. 얘네 셋은 비슷비슷하다. 크리링 천진반지 안 붙이는. 차우즈 사형초가 약간 다르네. 사형초가 오반이 너무 패는 거 아니냐? 그렇지. 솔직히 딜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카드를 많이 소비하게 될 줄 몰랐는데 솔직히 말해서 금방 그냥 쓸어버릴 줄 알았거든요. 50 포함됐기 때문에 나는 버독까지 포함됐는데 난 버독이 끝난 다음 나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멤버 추가 두 명이 됐는데 상위가 이렇게 간다고? 프리저보다 센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최종 형태랑 비교하면 어쩐지 모르겠는데 프리저랑 복수전도 하겠네? 파이어인만 3명이야? 데미지 계산 안 했는데 뭐 언젠간 죽겠죠 뭐. 오바나 오바니 어떡하니 숨도 못 쉬고 저만 괴뢰복해 오바니 하라니까. 그렇지 야지로베 한 번만 더 쓸까? 왠지 불안한데? 야지로베 그냥 다 쓰고 프리저 최종전이라니까 프리저를 뭐 하죠. 프리저들을 위해서 아껴두겠습니다. 나머지는 계양권 에너지파. 야 없어? 마카드? 평타 때려 그럼. 이렇게 하자. 평타 때리고 아니야 평타는 얘가 더 세겠지. 레벨이 더 높은데 평타 때리고 지구인의 힘 좀 보여줘. 한번 지구인의 나를 잡자고요. 그날 잡아주고요. 조기탄이 제일 셉니다. 기공포까지 해서 비교하면은 총력 쓰고 100. 야 100은 달콤하다 진짜. 기원참 은근히 나오는 기원참 35. 이제 낄 본번이 아닌가봐. 광역 나오죠? 야, 광역은 너무 헬이야. 근데 잘 썼다 야지로베. 귀신까지 썼다 진짜. 아 프리저 1차 싸우고 2차 싸우고 3차 싸우고 그 다음에 숨겨져 있는 풀숲에 가면 얘네가 히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별로 차이 안 납니다. 그냥 프리저 두 번 더 쓰러뜨린 다음에
히든 이벤트를 본 거예요. 진짜 티 안 나는 숲에 있는데 이거는 공략을 보고 본 거기 때문에 아니었으면 절대 못 찾았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이렇게 숨겨놨냐?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자, 묻고 지금까지의 그 가리크 주니어처럼 가리크 주니어 스토리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얘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네요. 나도 이렇게 나오면은 잠깐만 502 만화 좀 보자. 버독이 아 이거 9번까지밖에 안 되나 혹시? 아 아래가 있겠지. 버독이랑 502가 만화가 필요하거든요. 천진만 같은 애는 필요 없고 솔직히 말해서 아직 쓸모도 없고. 부르면 아 얘네를 올려주는 거 너무 헬인데 일단 올려. 포포 어 이거 후리더한테 써야 되는데 큰일났네 이거. 마카드가 3장인데 마카드는 한 장만 2장만 있으면 되죠? 베지터 카드 2장. 아 그냥 해야겠다 이건 안되겠다. 카드 나쁘지 않네 솔직히 말해서. 마카드로 이제 광살포 센코 베지터 카드로 아 1카에다 쓰는거 솔직히 오반데. 계산 좀 해보자. 120이면은 75짜리 기술 하나랑 50짜리 기술 한번 쓰면 되잖아. 여기 129면은 그럼 파이널 리벤지를 쓰고 체력이 많은 애 나 때려 야무래기. 노가다 좀 해놔서 다행이야. 노가다 좀 많이 하고 왔어야 되는데 너무 야빴다. 나 브리프 박사 했죠? 한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무조건 한 거 같은데 불안해. 에스콤보드 거의 다 넣었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건 도돈파 안 넣었구나. 더블 도돈파. 어차피 10 데미지 바뀔 거면 더블 도돈파 한번 해야겠다. 파이널 리벤지. 오, 야, 화려한 것 봐라. 데미지 40밖에 안 바뀌는 주제. 가성비 좋은 갤릭포, 마늘포, 역시 왕자. 아즈로비 한번 더 쓰자. 왠지 슬슬 올 것 같아. 베지터 두 개? 인간 하나? 아 이거 카드가 안 맞는다. 베지터가 세 개네. 마카드 하나에 50이야? 마음강살포를 올려야지 그럼. 포괄 쓰고 쓸 수 있냐? 쓸 수 있네요. 원참이를 써야 되는데 아, 너 너무 적다, 이거는. 3카드에다 쓰는 건 좀 아까운데. 아, 그래, 써. 몰라. 죽겠지, 뭐, 이제 슬슬. 아, 너무 길게 볼 것도 없는 게 죽을 때가 됐어요. 가성비 좋은 베지터, 갤릭포. 스피릿. 오바니 평타. 야무치. 조기탄. 그렇지. 딜체 예쁘게 바뀌는데 이렇게. 얘도 한 100? 방울이 5네? 아 68? 계약과 에너지 판데? 스피릿. 어 신용 한 번 더 써야겠는데? 너무 센데? 평타로 잡을 수 있나? 평질 좀 해야 되나? 갤릭포. 아직 도돈파 남았어요. 몰라요. 아, 온다 그거다. 강력이다. 아니네? 피해줍니다. 천 맞을 거 다 천 맞고 기공포만 피했는데. 오, 야, 딜 세다. 3연타. 지터야! 아, 베지터야. 죽겠는데, 재수 없으면은? 조기탄. 들어가냐? 33. 많이 들어간다. 7을. 7? 야 카드 구성 왜 이래? 계약권 찍어. 찍고 일단 망한 거 쓰고 한 턴만 일단 보고 회복할 거니까
에너지기파 리딩아 원참이 던져라. 5반 베지토 때리자. 5반 야무치 때리자. 안녕하세요. 개왕권 그렇지. 뭐 저게 다요? 분신이 다요? 딜 들어간거 맞아? 아 50은 진짜 너무 가성비가 안좋아. 미친놈이야 쟤는. 아 회복각을 주네 진짜. 이렇게 세다 원참. 나 방어력 1인데 이렇게 안들어가면 안돼. 76 나메크인이 슬러그입니다. 슬러그 다 이제 극장판 넘어가면 나 충격에 빠져있어. 아 신용 진짜 이건 아닌데. 아 쓰자. 써야돼 지금. 아니면은 어차피 파밍하면 되니까. 영혼까지 파밍하면 되니까. 제일 센 이제 계약권 감회함에 다. 혹시 아니야 계약 감회하면 너무 안 써가지고 이건 안된다 무조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써보자. 갤릭포 제트기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되지. 이렇게 해야지 그럴거면. 아 얘 카드가 없네? 아 그러면 의미가 없구나. 그냥 해야겠다. 왕궁살포 스피릿 캐논 가성비냐. 아 사신권 기공포 이건 솔직히 가성비 해야겠다. 베리포 마카드 하나로 마섬광 아 가성비 최악과 최강. 그렇게 딜이 센게 아니라서 베지터가 가성비 좋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나름 능력치가 좋으니까 딜이 나오는거지. 애매하다 얘는. 지터가 폭발판 좋은데 확실하게. 마늘포가 별로야. 초마늘포 그런거 없어? 원기옥은 초까지 넣어놨으면서. 진짜 오래 버틴다. 한명 한명이 프리저보다 오래 버텨요. 전투 세고. 어 잡았다. 아 먹자마자 죽이면 어떡해. 괜히 먹었잖아. 75,000 33 2 8 6 7 7 8 8 31 초신수랑 신용. 좋아. 신용 이러면은 뭐 나름 아, 나름 뭐 잠깐만요. 어떻게 된 거냐? 세이브. 아, 끝까지 차 있구나. 멤버 풀멤버인가 본데 이게. 버독이가 이제 베이서 밑에 가야죠. 베이서가 너무 쓰레기야. 이렇게 쓰레기였다니. 이렇게 가자. 솔직히 야무치가 이 멤버 중에서 이 지구인들 중에서 제일 센 것 같다. 웬일이냐 야무치? 웬일이야? 지구인 중에서 최강이라니. 제발 신용 주세요. 아 바보로서 필요 없어. 아, 주면 좋고. 개왕? 아 개왕 한 장도 없는데. 아 이 정도로 부족하다. 경험치도 파밍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 많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 진짜 신용. 바브루스가 오늘 연맹일 것 같은데 나. 그레고리 없지. 그레고리 없고 런치 금발 없고 오룡 하나. 하... 살 수 있는 게 없어. 신용은 얼마나 하냐? 어, 40원이나 해. 80원이나 사면은 그럼? 와 어썸하다.
그 상점 들어가도 가끔 돈 주거든요. 박사님 제발. 그렇지. 제일 좋은 거 나왔다. 솔직히 제일 좋지 저거. 없으면 안 되지. 나중에 이제 병사들 상대로도 브리프 써야겠어. 그건 아닌가? 신용 제발요. 아 신용은 진짜 주라. 어? 신용은 줘도 되잖아. 아 졸라 짜증나네 진짜. 신용 신용 제발. 우리 원숭이가 다 나를 지금 잡아먹을 것 같은데. 오 야 웬일이야. 초신수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어, 염라는 좋죠? 선도 좋죠? 분들이 토론하는 동안 나는 빨리 모으겠습니다. 런치냐? 아, 오룡이냐? 아, 쓰레기 하나만 나왔네. 좋은 기회였는데. 신용 하나만 얻으면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 신용 하나만 줘. 아, 이따위로 줄 거야? 오늘 전진뿐이야. 메카다. 노가다 모드로 바꿔야겠다. 초사인으로 전설로 바꾸고. 초사보? 그렇지. 어, 야. 괜찮은데? 계약과 에너지파. 오, 야, 카드가 아주 전륜해. 버독. 스피릿 캐논. 갤릭포. 마섬광. 조기탄. 야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어 아름답다 야 대박이다 야. 평선으로 잡겠네 정도면? 3000. 오 브리프 두 장이야. 두 장 얻었죠? 아 이번에 얻은 게 아니라 노가다 하면서. 이러면 기분 좋지. 애매한 카드 쓰면서 한번 교체를 각을 보자. 개왕. 개왕 하나. 개왕이 뭐였더라? 공격력이었나? 마카드. 어이, 신용이 필요해. 제발, 신용님. 신용님만 있으면 됩니다, 신용님. 염나 좋아요, 바브로스. 초신수. 초신수! 많은데? 초신수를 이제 풀멤버 하겠는데, 이 정도면? 야, 잘 먹는다. 은근히 잘 먹는다, 오늘.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오늘 은근히 잘 먹네요. 바브루스 두 개 팔고. 푸른가 얼마냐? 아, 야, 푸른가 미쳤다. 125원이네? 역시 슈퍼필살긴 달라. 신수가 이렇게 많아? 두 개 팔아. 배틀슈트 세 개 팔아. 배틀슈트 사실상 필요 없거든요? 표준 쓸 거기 때문에 이번에. 다음 장 가면 어차피 카드 모일 테고. 선두, 염나, 런치. 오, 은근히 밸런스 좋다? 좋지. 괜찮겠네. 구름 한 장. 적은 거 보충해줍니다. 야, 이거 세 장. 방어 한 장. 나쁘지 않죠? 다음에 이제 치치랑 야지로벤 필요 없겠다. 왜 초신수로 하면 야지로벤 중첩이 안 되니까. 할아버지 카드는 좀 여분 필요할 것 같고. 기왕님도 필요 없죠? 초신수 있으니까. 가자.
신용님이야, 제발. 신용님, 제발. 신용님, 제발. 아, 포포 우망? 아, 필요한 줄다. 아, 부르마 일가가 날 연맥이네, 또. 염나. 아, 이게 왜 이러냐? 이럴 거야? 모든 카드를 다 활용할 순 있지만. 푸알, 치치, 스카우터, 치치. 신 스카우터, 푸알, 신. 나 이제 약간 알 것 같아, 패턴. 이게 확률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맞으면 첫 번째, 네 번째가 맞을 확률이 높다. 응? 이유는 모르겠는데. 들을 게 안 나오네요. 엄마왕 부르마 엄마. 아, 카드 너무 좋은데? 아이, 한번 터지려고 지금 이렇게 스택 쌓는 거지? 두 개 안 맞지. 네 번째 거 안 맞네. 아, 이번엔 두 번째 세 번째가 맞았어. 아, 아, 엇보다. 할아버지요. 그렇지, 할아버지 되게 좋죠. 한번 막아주는데. 프리저 최종 형태가 다음 적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제 여기서 아, 내려가면은 여기 형태가 있고, 최종 형태가 여기 있던 풀숲에서 아까 극장판 애들이랑 싸운 겁니다. 아, 이거 너무 모으기 힘든데? 전투로 모아야 되나? 근데 신용은 못 모으잖아, 전투로. 신용은 필요해. 아, 바보르스, 부르마. 아, 바보르스 부르마면 싼 건데, 둘 다. 아, 아, 실수. 마생크 박자? 기원 잠 말고 확산 박아? 폭발 받을 걸. 그래서 35에 될 것 같은데. 야, 잘 때렸다. 어차피 지정한 애들은 한 방이니까. 야, 데미지 왜 이렇게 좋아? 크리링 따위가? 어떻게 된 거야? 카드가 잘 잡혔나? 자봉이는 대체. 그렇지. 4800. 야, 신님 카드 나오네? 도사 나와줘야 돼.
아, 신용 나와줘야 돼. 오망 좋아. 신 없이 깨는 건 진짜 힘들어. 아, 신 없이 깼냐, 설마? 신용 3장 있지 않나요? 솔직히 깰만 하지 않나, 3장이면? 부르면 엄마 카드 하나 사고. 신용이 안 잡히네? 초반에 많이 잡혔는데, 아, 좀 곤란한데? 스카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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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우터. 스카우터가 한 분만 Z키만 눌러도 5개씩 잡히는 게 뭐냐? 너무 저렴하게 잡은 거 아니야? 이번에 한번 돼서 신용 안 나오면 그냥 노가다를 하겠습니다. 노가단 해야 되니까. 지금 아니면 경험치 이거 이상으로 잘 먹을 만한 9번 없을 것 같고. 궁금한 게 있는데. 버덕 지구 데려가나요? 데려가면 되게 웃길 것 같은데. 교환권. 입에서 빔. 마강 강살. 아, 마성강. 평타. 이게 뭔 짓이니? 폭발파. 260? 야, 웬일이야? 아, 사실 답을 들으려고 물어본 거 아닙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아, 괜찮습니다. 320짜리인데 잘 잡아야지. 아, 계양권 맞은 게 쟤 아닌가? 왜 살아있냐? 어, 죽었네. 입에서 빔. 아, 70이 뭐니. 야, 잘 버틴다, 자봉. 폭발파. 이펙트 좀 봐라. 거의 보스급인데, 이펙트는? 돌려 이제. 아, 데미지 0이야? 기술 맞고도? 버독은 뭔가 장난 없다 쟤는. 데미지 가성비도 좋고 레벨에 비해 강한가 본데. 그래도 50 베지터보다 세면 안 되지 주인공인데. 초신수 카리님. 어, 좋은 거 나왔네요. 어, 카드 좋은 거 주나 보다 적들 세져서. 볼까 한번? 버독이랑 피콜랑 비교해보면 되지. 야, 왜 이렇게 쎄? 어, 체력도 40이 더 높은데, 동랩인데, 공격력이 14 높고, 방어력이 12 높고, 이 정도면 스피드 2에, 레벨 2 정도 차이 나도 더 세겠는데? 137에 100. 와, 50보다 쎄! 속도는 꿀리는데, 체력도 약간 꿀리고, 야, 데미지 저렇게 쎄면은, 어, 이게 뭐야? 버독. 야, 뭐야, 이게 확진다 됐잖아. 베지터는, 아, 베지터는 집에 가야겠다, 야. 베지터는 존나 쓸모없네. 오바니도 약간 미래가 있다. 얘는 레벨이 배속 1 낮은데도 꽤 세고. 차우즈 답 없죠. 차우즈 저 정도면 노딜이거든요. 여행을 떠나자. 어, 버독이 메인 그림이야. 회복 어디지? 아래네? 한번 갔다 올까? 아니, 전투 많이 되는 걸로 해서 열심히 지금
피콜로님, 저희 몸까지 힘내주세요. 피콜로가 님 소리를 듣다니. 회복이다. 좋아. 경험치 많이 주니까 노가다 좀 하겠습니다. 15번만 잡아도, 많이 나왔을 때 15번만 잡아도 보스 한 번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카드 버려주면서 노가다의 각을 보고. 패도 너무 좋아 지금. 아우, 센 놈들만 나왔네. 기억과 에너지파 횟수도 모아줘. 제트 기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갤리퍼 한번 써보자. 혹시 이제 되냐? 갤릭 가메하메아 되냐? 아, 이거 안 되네. 아저씨, 저거 애매하단 말이야. 아, 이제 그거 해야겠다. 에너지파 해야겠다. 에너지파 위주로 해. 아, 아니지. 기공파 써야지. 기공파 쓰고 한번 해봐. 초능력 될때 됐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아직 에너지파 안됐고 기공포는 횟수 찼을 것 같은데. 초능 기공포였나? 도돈파도 있고 기공포도 있고 차우즈랑 호환이 많기 때문에 은근히 쓸만합니다. 근데 도돈파를 이제 안쓰게 된다. 마라가 남아도니까 전투력 차이도 심하고. 기공포나 꾸준히 쓰자. 솔직히 합체 기술 쓰는 것보다 그냥 강한 녀석들 4명 쓰는 게 나아서. 5반 포함해서 5반까지 하면은 버덕 50 피콜로 베지터 5반이니까 쓸 일이 거의 없네. 마라가 빠지지 않는 한. 그렇지, 바로 걸려야지. 폭발파 쓸까? 어차피 얘네 둘은 상관없잖아. 기술은 얘만 쓰면 되죠. 그리고 얘 입에서 빔 쓰고 또 필요한 두 명. 기공포 필요하고 에너지파 필요하죠. 거북선인류 에너지파는 야무치 크리링 써야 되는 거잖아. 또 에너지파 가진 애 있나? 50이랑 또 누구였지? 그러면은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야무치랑 크리링을 둘 다 쓰는 시점에서 이미 에너지파도 누가 쓰지? 아, 맞다. 무천도사가 쓰지? 어차피 못 쓰는 기술이네. 그럼 걸러야겠다. 파! 이걸 버티네? 주제도 모르고. 3000. 33. 야, 막 오른다. 이게 정상이지. 지금까지 너무 헤리였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필요했어, 경험치가. 이제 정상적이지. 가성비 너무 좋아, 이제 버둑이랑 둘 하면은. 내가 카드 쓰면 되죠? 카드 저걸로 이제 안 모읍니다. 수련도 안 하고, 이제 카드도 안 모으고. 야, 너무 예쁘다. 뭐 없어? 오랜만에 삼쓰레기 써야겠네? 나가품 건 이제 에너지판만 쓰면 이제 기술을 조금 다 풀린 거 아니야? 좀 보랑 가메하메아. 그렇지, 빠르니까 잘 쓰죠. 300 300이라고? 몰살 아니야 한 방에? 아, 쟤만 살았다. 입에서 빔. 아, 망한살포 왜 쓰냐. 4000. 야, 미쳤다. 진짜 잘 준다, 경험치. 진짜 비할 바가 없다. 이거는 최강이다. 이렇게 많이 준다고? 88파. 야, 그냥 가메하메야 좀 때려.
어차피 잡았어. 데미지 안 막혀. 아, 아름답다, 아름다워. 같은 폭발파인데 너는 데스 사이즈를 쓰냐? 데미지 해도 너무 심해. 왜 베지터랑 이렇게 심하단 말이야? 아, 사슬이지? 아, 저, 뭐, 저러면 어쩔 수 없지, 뭐. 몬살인데, 이거? 입에서 빔이랑 에너지파만 잘 컨트롤해주면 된다. 거의 다 봤다, 기술. 그렇지. 3900. 이 얼마나 멋진 현상이야. 폭발파. 폭발파. 아, 못 쓰네. 입에서 빔. 마강포. 기공포. 가메하메아. 야, 너무 세다. 개 오바다, 진짜, 얘는. 혼자 다 쓸고 다녀. 먼저 때리고, 심지어. 다 잡았어? 운영 무천도사. 이게 뭔 짓이야. 경험치 끝내주게 들어오지. 원래 이게 이렇게 난 여러 명이서 싸우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디서 멤버를 빠꾸시켜. 다 같이 싸워야지. 싸우기로 한 거. 팔파. 개양권 가메하메하. 폭발파. 입에서 광선. 기공포. 열심히 스택을 쌓아라. 제트 기술이 코앞에 있다. 얜 기술 안 써도 세다.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이거 끝났는데? 아, 이게 뭐냐? 이건 아니지. 더 센 놈들 나와봐. 기공포, 가메하메하, 가메하메하. 그렇지, 그렇지. 영딜혐. 아, 그만 써. 폭발파 좀. 적당하게 쏴야겠어. 너무 세니까 다 죽여버리니까. 낄 데가 없다. 천진반 3명분의 전투력이야. 계약권 가메하메하.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한 번에. 그럼 좀 많이 먹게. 뭐야. 아, 많이 좀 나오자. 한 번에 그냥 팍팍 나와. 아이, 네 명이 뭐니, 네 명이. 아, 실망이야. 몰살 되는 거 아니야, 또?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둘 남았다. 그렇지, 에너지파. 파! 언젠가는 쓸 수 있겠지? 사단 콤보? 3700 무쳐도 사나?
몇 번 썼는지 진짜 안 보여줄 거야. 어우, 자, 버독 기술이 있다고요? 버독이 있다고? 있네? 개왕거리랑 스피디 캐논이야? 샤이어인 어택? 오, 야, 이런 게 있구나. 진짜 있네? 몇 번 때렸는지 좀 보여주는 기술은 없나? 에너지파 10번이나 썼었나? 그러니까 나 피콜로랑 호환 기술 있었는데 계속 안 쓰고 있었구나. 아, 까먹고 있었어.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어. 나강포 나 벌써 저렇게 맺었어? 기원참 에너지파 도돔파 조기연창 더블 도돔파 거의 다 풀려간다? 오늘 좀 길게 하고 있는데 재밌어서 관둘 수가 없다. 네, 이거 잠깐만 10시 반에 시작했죠. 2시간 하면은 12시 반이죠. 녹화 한번 끊고 다시 녹화하죠. 오늘 쭉 달리죠.